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울 시리즈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바울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지난 두 번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나바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이 되도록 만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분이 이미 창세 전에 로마 제국 복음화의 일꾼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이런 일을 하도록 이끄는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정해진 도우미가 꼭 필요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우미가 바나바예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도 뭐 바울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정이 되어도 이 바나바 그룹을 붙여주지 않으시면 이 맡겨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아미 교회가 또 우리 아미의 팀들이 하나같이 바나바의 역할을 하는 복된 자들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없이는 여기서 있는 황 목사가 각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여러분들이 뒤에 없으면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럴 거예요. 황 목사님, 어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말씀의 오늘 제목이 성령님의 지시로.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성령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는 일을 하도록 했어요. 특히 바나바에게 지시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의 그 팀들이 있어요. 시므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므온, 또 루기오, 또 마나엔. 이런 특별한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이 바울을 또는 사울을 로마 제국 향한 선교사로 만드는 일에 요분들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절대로 혼자서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항상 제가 전제를 까는 게 예정적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 이 모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개종해서 14년이 되어서 온갖 훈련을 받았는데도 특히 선교지에 1차 선교여행을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도 하고 선교사 경험까지도 한 분이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바울이라는 저 양반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정된 하나님의 종인데도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라는 것을 바나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아무리 사역자라도 아무리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연합사역도 잘 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성직자들이지만 이것이 잘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은사 극 또는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하루아침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주후 30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할 때 120문도가 있었죠. 120명.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리아, 자기 여동생이에요. 마리아의 다락방. 거기 때 마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집안의 형제들이에요. 바나바는.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을 때 이미 바나바도 거기에 있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나바는 최초 기독교인 120명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예. 이건 오리지널이죠. 그때 주후 30년부터 지금 주후 49년 예루살렘 총회 있을 때까지 여기 이제 도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이 긴 기간 19년 동안에 19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연합사역이 잘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것이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은 19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경험하면서 또 바울과 같이 1차 선교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되었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구나 이것을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몇 년 걸렸어요? 19년 걸렸어요. 제가 이렇게 횟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은 역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면은 연도를 알아야 돼.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되고 이 연도와 시대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아주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방법이. 우리가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좋든 안 좋든 칠판에다 항상 연도를 써놓고 연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르치실 때 제 말 동의하시죠? 항상 도표를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연도를 그리셔야 돼. 입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효과가 없어요. 네. 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이 바나바를 이렇게 19년 동안 지금 교육시킨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팀들하고 바울 팀들하고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연합하게 하는 그 연합 조정관으로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셔가지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두 번째 목적은 이 중에서 특히 사울이라는 사람을 로마 제국 복음화에 선교사로 세우게 하는데 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목적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로마 제국 선교사로 만드는 일,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바나바에게, 바나바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미 예수님께서 바나바에게 그것을 보여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에게도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저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 시켜야 될 것을 알았던 분이에요. 이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런 그릇으로 만드는 일에 도움이가 되도록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초점으로 오늘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서의 스토리를 알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나요. 이 지혜를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나타난 성서의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봐요. 바나바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안디옥 교회가 언제 개척이 됐어요? 주후 33년에 개척이 됐어요. 1년 전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요 시므온과 이 시므온이 누군지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갔던 사람이죠. 요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 요 세 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요 지도를 보시면 요게 안디옥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예루살렘에서 흐트러져서 여기에 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요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는 일, 다시 말하면 자기 교포들을 복음화하는 일에다가 플러스 이 지역에 있는 헬라말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헬라말들 다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헬라말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지역에 다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고작해야 자기 교포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캐나다, 호주, 유럽에 이민 간 사람들이 고작해야 내 민족에게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서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도 특별히 자기 민족이라면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자기 민족. 플러스 그 시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또 복음화하는 일. 이거는 인색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런데 특별히 자기 민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교회는 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민족만 복음 전했지 이 외국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흐트러뜨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분들이 쫙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흩을 때 누구를 사용했어요?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로마 제국 복음화에 이 당시에도 사용받았던 거예요. 바울이. 자,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여기는 외국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아주 외국인들이 더 익사이딩 해가지고 복음에 접했다. 그래서 안디옥의 교인의 숫자가 엄청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교인들은 대부분이 헬라말을 하는 외국인들이었어요. 인터내셔널 처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아미가 안디옥이라는 이름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도 이 아미 센터가 외국인들 주로 훈련시키는 센터로 우리가 과거 20년 이상을 해왔잖아요. 네.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분들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어요. 이 파송한 게 언제냐면 지금 이때 이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이 45년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교회가 번창했다가 교인이 많아지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분들이 바나바를 이 교회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요 45년에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바나바 도착했는데 참 신기한 게 요 교회를 개척을 했던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지금 인터내셔널 교회가 됐는데 이게 교인도 많아졌는데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바나바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냥 잠깐 방문 간 분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다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예요? 바울을 이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뒤에 깔려 있는 게 바울이 중심인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까지 되세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역이 있어요, 주역. 네. 지금 이 사건의 주역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을 주역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나바를 저쪽에다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기 전에 이 주역이 이리 오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국제 교회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런 접근 방법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요. 이 사고의 방법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지금 뭐 문제들이 사회 문제들 뭐 코비드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 이 자체만 보지 마시고 왜 이런 일들을 어떤 걸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리시는가 이걸 보셔야 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하,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 항상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돼 있는 건 내가 가까이 왔다는 사인이다. 그럴 때면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에 깨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언제 끝났냐? 이거 뭐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기도해 보셨어요?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산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고라는 뜻은 뭐예요? 점점 더 나빠지게 되어 있는 게 산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엄청나게 나빠질 거 아니에요.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통한 이것은 전염병이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산고 신학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런 마스크를 통해서, 이런 것 통해서, 이런 삶에 이제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 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외쳐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COVID-19에 빠져가지고 뭐 이러지 말고 나는 외쳐야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나눠야지. 디지털 선교사 역할 해야지 하는 여기에 초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초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딱 왔잖아요. 지금 누가 여기 왔어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온 거예요. 바나바가 딱 왔는데 성령님이 바나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성령님이 요 세 분,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요 세 분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바나바를 지도자로 모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지도자가 나왔죠. 그런데 성령님이 이 네 지도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우리 안디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보시오 당신들 여기 지금 다소에 7년 동안 있는 사울 이야기 들었지? 너희들 가서 사울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사울을 모시고 안디옥에 모시고 와서 동역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다섯 명의 지도자로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교사라 그랬어요. 뭐냐면 이 리더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 역할도 하지만 교사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선생님의 티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라는 거는 미리 알고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사라는 게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이분들 선생이었어요. 다 선생.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그분들 명단이 뭐예요? 바나바, 시므온 순서대로, 그 다음에 루기오, 마나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일 마지막 전도사로 부임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도 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당회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전도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예. 이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전도사가 돼서 1년을 같이 동역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1년을 지금 여기에서 전도사로 부임해서 1년을 같이 동역하다가 그러니까 바울도 목회 경험을 1년 한 거예요. 전도사로서 1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시를 하셨다 그랬어요. 예. 무슨 지시를 하셨냐? 요 바나바와 요 바울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별도로 세워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했겠어요? 이 다섯 명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섯 명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이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거 잘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 다섯 분들에게. 그러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사울이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 다섯 명에게 다 들릴 수 있게끔 하셨을 수도 있죠. 예? 안 그러면 바나바에게만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머지 세 분들에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다섯 명 다에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냐면, 꿈이나 환상으로 또 해주셨어요.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세 번째는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들에게 와가지고 말해 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성령님께서 이 다섯 명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소원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이 다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 무슨 소원이냐면, 우리가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이 이게 아닙니까? 이런 소원을 주시는데, 서로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말단 우리 교육 전도사님 이 두 분을 우리가 선교사로 내보내자라는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다가 이런 동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참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섯 명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당회를 하거나 무슨 모임을 할 때 항상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기 안디옥교회 보면 이 리더 다섯 명이 생각이 다 같았어요. 무슨 생각했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분들을 선교사로 내보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선교사로 나가자 할 때 이분들의 생각은, 이 로마 제국, 이게 지금 여기 터키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보낼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큼 쓰세요. 순서대로. 어디다 보낼냐? 요 구브로에 보낼냐? 구브로. 여기서 가까운 섬이에요. 예? 구브로를 보내자는 의견이 서로가 동의가 된 거예요. 자, 구브로를 보내는데 왜 구브로를 보냈냐?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 구브로가 유대인이지만 여기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 명이 다 동의한 것이, 그 당시에 바울은 의견이 없었어요. 말단 전도사이기 때문에 웃분들이 하는 걸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브로로 보냈다 그랬어요. 구브로로.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바나바는 항상 마음속에 내 고향을 복음화를 시키면 참 좋겠다는 그런 그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이 동의해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과 거기에 또 한 분 따라오는 분이 마가였어요. 이 마가는 바나바가 볼 때는 자기 여동생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가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돼요. 이 마가는 특별한 분이에요. 벌써 이미 마가는요,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이분이 벌써 열두 제자 중에 한 분은 아니었지만 이 여자분이 항상 예수님을 뒤에서 모셨어요. 아, 이름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도 그 마리아의 집에서 다 하게 하신 거예요. 항상 예루살렘의 다운타운에 예수님이 드날들던 수종을 예수님을 했던 분이 그 마리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베타니 쪽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주무시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항상 그 마리아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아들인 마가, 마가는 특별한 분이죠. 거기에 또 그 마리아의 오빠인 바나바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있기 전 이야기예요. 이미 다 예수님과 교제했던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가가도 내가 볼 땐 120문도 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마가는 특별한 선교사였어요. 마가는요, 여기다 내가 적어놨지만 주후 43년에, 이제 이 전통에 의하면 43년이면 어디예요? 요때 여기 43년에 마가는 애굽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에요. 애굽에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우리 알잖아요? 여기에 가서 이 지역은 애굽 사람 중에서 꼽딕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꼽딕. 유명한 이름이에요. 꼽딕이라는. 그래서 내가 이게 원어로 적어낸 컵틱이라고 그래요. 꼽딕 족속이에요. 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 요 꼽딕 족속들을 복음화를 시킨 것이 마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가는 애굽의 꼽딕 정교회의 교주예요. 교주. 창시자예요. 마가가. 그래서 지금도 애굽의 꼽딕 교회는 마가를 자기네의 시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꼽딕 교회. 나중에 한 주후 한 400년 가까이 됐을 때 그 후손 중에 아주 유명한 분 한 분이 나와요. 아타나시우스라고. 그 사람은 우리 여기에 다섯 교회가 있죠. 로마 안에 이 다섯 교회 안에서도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 다섯 교회를 리더하는 이 애굽 꼽딕 교회 최고 지도자로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네 개의 공회가 있죠. 첫 번째 공회의 이름이 뭐예요? 니케아 공회죠. 이 니케아 공회에도 아타나시우스가,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도 이 애굽 정교회의 출신이죠. 아리우스.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아니즘 그러잖아요. 이 아리우스를 혼내주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한테 부탁을 한 사람이, 그래서 니케아 공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정교회가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했던 교회인데 여기에 창시자가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그랬고 선교 마인드가 투철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1차 선교여행을 나갈 때 아마 마가가 외삼촌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외삼촌이 마가를 데리고 사울과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에 보면은 이 안디옥에서 우리 같으면 인천이에요. 실루기아에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살라미에 들렸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땐 이 살라미가 바나바의 고향일 것으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주후 61년에 여기에서 순교당했어요. 이 살라미에서 순교당했어요. 61년에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 그리고는 이 살라미에서 이분이 바나바가 이제는 바나바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섬에 총독이 있어요. 총독. 이 사람을 복음화하기 위한 데 바나바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제일 높은 분을 복음화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쉽게 이 섬이 복음화가 되겠다. 그런데 그 총독이 있는 곳이 요 바보라는 데요. 바보. 파포스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바보라고 써놨어요. 예. 저 바보로 간 거예요. 누굴 만나라요? 총독을 만나라. 그런데 그 총독 이름이 보면은 유대인이 아닌데 서기오 바울로라고 그래서 서기오 바울로 세르기아스. 러시아 사람들이 이름이 세르기아스라는 이름 많잖아요. 세르기우스 바울로스 바울이에요. 바울을 바울로스라고 그래요. 세르기우스 바울로 이런 사람. 한국말로는 서기오 바울로 그랬어요. 이 총독을 만나러 이제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로는 내가 볼 때는 이미 바나바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왜냐? 바나바가 저 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난 집안 출신이. 그래서 바나바도 그렇지만 그 여동생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부동산도 많았고 부자들이고 또 이제 이 총독이 다 소문 들었을 거예요. 이 여동생이 주축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잘 대접했고 나중에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를 따르던 그룹들이 그 여자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그 여자 집에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여러 개 있는 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 새 종교가 저 집안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다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누가요? 서기오 바울로가. 그러니까 자기 섬 출신들의 마리아도 알고 보면 그 집안의 줄기가 그쪽에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섬 출신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 그룹이구나. 게다가 마리아의 아들인 마가라는 이 젊은이는 애굽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만든 특별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이 서기오 바울로가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우선 전제를 해놔요.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아 지금 장본인들인 바나바와 마가가 여기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서기오 이 바울로가 이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자기 관저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초청해서 그 관저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누가가 이것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당시에 누가는 없었어요. 그 누가가 분명히 바나바한테서 이야기 다 듣고 마가에게서 이야기 다 듣고 썼을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언제 쓰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직접 거기에 참여한 것은 2차 여행 때예요. 2차 선교여행 때 누가가 거기에 멤버였어요. 그렇지만 1차 여행 때는 누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내가 누가복음을 쓸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당시엔 누가가 크리스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쓸 때도 그렇고 자기가 그 관계되는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내가 리서치를 하고 썼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다 공부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이런 걸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똑같이 지금 이 사건도 누가는 본인이 직접 여기서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 저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가. 나중에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누가가 그때부터 우리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들이. 그걸 보고는 우리 이제 학자들이 그러는 게, 아, 누가가 이때부터 아, 선교에 참여했구나.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하기를 이 총독 관저에 이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바울은, 사울은 그냥 따라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초면이죠. 딱 들어가니까 그 총독 옆에 누가 있냐면은 아주 유명한 소위 예언가, 마술사라 그러죠. 또는 성서에서는 그랬어요. 13장 6절에서 7절에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그 이름이 바 예수라 그랬어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소리예요. 예수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 바 예수 사면 뭐냐면 구원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예, 바 예수라는 뜻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은 여호수아 이런 이름이에요. 예, 바 예수, 바란 거는 아들이란 소리예요. 자, 이 이름이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고 바 예수고 이 사람의 표현이 많아요. 거기 보면요. 그다음에 엘리마라는 이름도 썼어요. 이게 다 같은 이름들이. 엘리마, 마술사, 거짓 선지자, 바 예수. 이 양반이 총독 옆에 이렇게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총독이 이들을 탁 보고는 처음에 만나자마자 서로 악수하고 아, 반갑다. 너 기독교인으로 네가 너희들이 개종했지 하고 이제 바나바한테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총독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한 걸 보면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초청했다 그랬어요. 네. 당신들 믿는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총독 관저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마술사란 양반이 옆에 딱 의자 놓고 앉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총독님, 저놈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사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어때부터? 그때 이름이 누가가 기록했어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그랬어요. 13장 9절에.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13장 9절에. 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갑자기 그 바예수예요. 그 마술사를 그냥 주목을 하는 거예요. 딱 들여다보고는 너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말이야, 이 마귀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부터. 이 마귀 자식아, 너 의의 원수 이놈아, 너 지금 무슨 말 했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마술사에게 꾸지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 던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왜 바나바는 조용했냐 이거예요. 리더인데 그리고 이 사울은 거기에 그냥 게스트로 온 사람이에요. 게스트로. 네? 왜 바나바는 조용했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면서 바울도 성령 충만했고 두 분이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바나바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마술사에게 한마디 하는 것은 이제는 바울이 하도록 놔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따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보가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울에게 이 리더십을 착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리더십을.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 강전에서는 그랬어요. 바울이 바나바의 가방을 들고 뒤에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 가방을 바나바에게 주면서 선생님 이거 받으십시오. 나와서 한마디 뱉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죠. 예, 그거에.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뀌는 순간에, 요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바나바가 어리숙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딱 본 거예요.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딱 보고는 바나바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이 대단히 흐뭇했다고 불러요. 왜? 아하, 드디어 이 양반이 선교사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 양반을 네가 도와라 한 것이 그래서구나. 이 기질이 있구나. 그때 이때까지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다가 안디옥에 와서부터 그냥 점잖게 혼자서 숨어서 이러고 있다가 아 선교제에 나와서 이 바 예수를 만나더니 요새 말하면 열을 내시는구나 성령 충만해서. 그런데 그냥 그 말씀이 기가 막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바울의 입에서 예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 예수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아 예수님의 손이 너에게 얹혀졌는데 너 이제 봉사가 될 거다 그런 거예요. 즉시 봉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 떨어지기 전에 그냥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을 보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바나바도 보면서 흐뭇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본 총독이 까무러쳐가지고 그 길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선교사로서 쓰임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것은 누가 도왔어요? 성령님이 도우셨지만 누굴 사용하셔서? 바나바를 사용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기뻐했지만 성령님도 기뻐했고 바울은 내가 볼 때는 스스로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저 양반이 소경이 돼버리고 또 총독도 그걸 보고는 개종도 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때요?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나의 수건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이제 바울이 제대로 사용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아마 바나바가 마음이 즐거웠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 아무나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가 관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선교사라도,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신학자라도 이 자기의 그 자존심이 다 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화를 해야 되는 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사울이라는 저 양반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을 띄워주는 데에 기쁨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분의 그 세 가지의 속성을 말했어요.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우리 항상 보자. 이분은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예, 첫째, 다시 말하면 쓴뿌리가 많지 않았던 사람이었구나. 본성이 착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픔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그 본성이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다가 이분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괜찮은 데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의 눈이 떠지니까 이 로마 제국 복음화의 그 그림을 이미 보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가 본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 쫙 본 거예요.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 거기다가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부분을 누가가 말했거든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 아, 이분이, 바울이 이제 반드시 로마 제국 복음화에 사용받을 것을 아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이 세 가지 부분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딱 떴을 때 질투심 가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축하해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바나바가 되길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바울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바나바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저를 이방 선교를 하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선물로. 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항상 그래요. 주님 고마워요. 이렇게 착한 바나바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난 항상 그래요. 자, 이때부터 바나바를 통해서 숨겨져 있었던 바울의 리더십이 이제 노출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숨겨진 이 바울의 리더십이 노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바울이 지금 바울 바나바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요 지금 바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나바는 생각이 뭐였냐? 마가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자기네를 파송했을 때는 구브로까지 가라고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구브로로 보냈으니 이렇게 성서에 됐지 이 대륙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리더십을 딱 가진 후에 이제 바보에서 예전에 내가 사도행전 말할 때 이런 말 했어요. 바나바가 바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쉽게 그냥 메모리하기 위해서 실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해서 메모리했어요. 자, 리더십을 딱 가지자마자 성령님이 바울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바울아 너 구부로 선교 지금 이렇게 한 거 이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구부로 선교는 그냥 시작이다. 너는 대륙 출신 아니냐? 여기 다소 출신이 다소. 네? 너는 대륙 출신 아니냐? 어떻게 섬나라 하나 복음화 하는 걸로 만족하느냐? 얘야, 그러지 말고 대륙으로 올라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친김에 이제
대륙으로 건너가자고 바나바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니까 또 이분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아니까 아하, 성령님이 이제는 로마 제국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이 형제를 통해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가자 그럼. 바나바도 따라서 가자 하고 이분의 제안에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착한 분이죠. 반대하고는 아니 돌아가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구부러까지만 가게 했는데 그러면서 원리 원칙대로 막 덤벼들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 항상 있거든요. 너무 원리 원칙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과서대로. 그때그때 그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는 그 원리 원칙도 이제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배를 타고 어딜 갔어요? 요 버가로 간 거예요. 버가로. 요 순서가 있어요. 요 버가로. 요 버가로 딱 가가지고 버가로 가가지고 버가에 도착했는데 이미 이 대륙으로 가자 그럴 때 여기 바보에서 가장 기분 나빴던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인 거예요. 네. 이 마가는 선교사 기질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 바보에서 상당히 불편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왜 불편했냐면 하루아침에 자기 외삼촌이 그래도 명색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데 외삼촌이 바울에게 그것도 말단 전도사에게 리더십을 양보해? 마가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총독 앞에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건 구경만 하고 있고 자기 외삼촌이 전도사가 그냥 소리 지르고 전도사를 통해서 막 총독이 개종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외삼촌 왜 저러지?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 전도사가 대륙으로 올라갑시다 한마디 하니까 그래 올라가자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다 라고 볼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배 타고 따라갔지만 버가에 가서는 안 되겠다. 외삼촌 나 집에 갈래요? 그렇게 했을 거로 보는 거예요. 제 해석이 어떤 분들은 해석을 뭐라 해요? 엄마 생각이 나서 어려서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는 그 길로 그냥 안디옥 교회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예, 예루살렘으로. 자, 이렇게 마가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마가는 그때부터 바울과 관계가 서막해졌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유명한 마가 집안, 외삼촌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나중에 외삼촌하고도 좀 떨떠름한 사이가 됐지만 나중에 다 해결했지만 특히 마가한테 그래서 이제 마가를 항상 생각했어요. 바울이. 바울이 사역이 커질 때마다 요 마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마가를 잘 섬겨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와 마가는 좋은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순교 1년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실 때 보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4장 11절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거기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마가도 같이 있지? 마가는 나에게 상당히 유익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 내가 보고 싶다. 네가 올 때 같이 와달라. 이런 부탁이 있어요. 이 성서 보면 요 하나하나를 보면은 아하 바울이 항상 요 마가를 생각해 왔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역한 관계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때부터 보면은요, 요 버가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분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요. 근데 참 누가가요, 13장 13절에 13절에 표현한 게 되게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요 바보에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 선생님 마가 우리 이제 대륙으로 올라가자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자 그럴 때 이분들이 이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13장 13절에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어.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 바울과 그 동료들이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다 그러세요. 이제는 바나바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그룹의 대표가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과 그 동료들은 바보를 떠나서 여기 지금 밤빌리아 지역에, 밤빌리아 지역인 버가에 도착했다. 사도행전 13장 몇 절에? 13절에. 요거 잊지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하, 이때부터 바나바가 자기의 리더십을 바울에게 주셨구나. 기가 막힌 바나바의 아름다움에. 네. 자, 이때 이분들이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누가 복음을 전하냐면 꼭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바나바는 조용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인격이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바나바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너 저 형제 네가 세워라. 저 형제 네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바나바. 자기의 자존심 다 깎아내리면서 기가 막힌 믿음의 형제.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버가에서요.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으로 가지. 요 여기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갔어요. 요 안디옥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 설교를 하는데 13장 16절부터 그 밑으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설교를 해요. 바울이 이때부터 그러니까 바나바는 항상 뒤에 그냥 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장 45절에 보면 복음을 듣던 이분들이 누구한테 대적을 하고 덤벼냐면요. 바울에게 대접하고 덤벼. 바울에게. 13장 45절에.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기에 바울이 리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 바나바에겐 대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13장 46절, 49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더라. 그럴 때 박해도 바나바가 뒤에 나와요. 바울을 먼저 박해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박해하더라. 그래서 신기하게 13장 50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리더로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바울이 리더로서 나타나는 게. 예. 그렇지만 뒤에 또 훌륭한 보조자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올라가려면 요 여기 안디옥이죠. 이고니움으로 여기 지금 이고니움 그 다음에 이제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고니움으로 갔다는 얘기가 딱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고니움에서 여기 지도 보시면 이고니움 나오죠. 여기서 루스트라로 갔어요. 요 루스트라, 루스트라에. 요 더베라는 데가 이제 마지막 이제 종착역인데 루스트라에 갔는데 이제 그건 노트에다 좀 적었어요.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루스트라 사람들이 딱 보고는 그러는 게 바나바를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저것에 성경에 나오지만 14장 8절에서 18절에 나와. 나중에 이제 셀 모임할 때 정확히 보세요. 14장 8절에서 18절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바나바를 딱 보고는 그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 저 사람은 주피터다 그러네. 주피터. 이 주피터란 말은 뭐냐면 로마 신화에서 목성의 목성. 로마 신화 주피터 그래요. 목성의. 근데 이것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주피터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제우스 신으로 나와요. 예. 이 제우스 신이란 말은 뭐냐면 최고의 신이 창조자 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에 다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바나바는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거. 이 그룹들 중에서 저 사람은 아, 제우스신 같은 사람이야. 아,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또 어떻게 보냐면 바울에게 부르길 뭐라면 바울 보고 머큐리라고 그래. 머큐리. 머큐리란 말은 로마 신화에서는 수성의 수성. 이것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라고 그래. 우리나라 성경에는 헤르메 그렇죠. 헤르메스. 헤르메스.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머큐리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라고 그러고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라고 그러고 우리 어떤 별은 수성의 수성. 요 뜻은 뭐냐면 말하는 웅변의 신이라 웅변 말하는 웅변의 신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헤르메스 또는 머큐리. 예.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를 볼 때는 제우스 신이고 점잖게 있는 사람이고 예? 이 바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머큐리라는 거 헤르메스라는 게 다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같은 신인데 그러니까 누가 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잘하는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서에서는요. 그리고는 이제 더베를 갔어요. 루스트라에서 더베 가가지고 내가 볼 때는 루스트라 더베 여기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디모데를 본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요. 왜냐하면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디모데가 이제 그 이미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머니나 외할머니. 그래가지고 이미 복음을 갖고 있던데 안디옥으로 이제 와가지고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바울 팀으로 이제 들은 이야기가 이때 아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더베까지 가가지고 이분이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때는 버가로 안 가고 아탈리아로 왔어요. 왜냐하면 배가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는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1차 선교여행이에요. 자, 정리됐어요? 1차 선교여행이에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좀 볼게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벌써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지금 언제? 요때 이제 돌아왔죠? 여기 48년에. 돌아오자마자 49년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총회가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여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출신들
또 이 교회 출신들, 유대인들이 바울이 한번 휩쓸고 갔잖아요. 바울이 휩쓸고 가면서 여러 가지 바울이 주로 말을 했으니까 바울의 가르치는 신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 의문을 제기한 게 여기에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막 그냥 문제 제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문제 제기. 당신 선교지 다니면서 뭐라고 가르쳤어? 하고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제는 구원의 요건이 안 된다. 이제는 믿음 하나만이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 복음, 믿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로 내려간 거 우리 알잖아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신기행위를 하다가 성령님이 바울 신학이 은혜와 믿음 신학이 그게 성서적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예. 그때부터 바울 신학, 은혜 신학이 이제는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이때 누가 도와주느냐? 바나바가 도와준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 그 예외 조항도 좀 있었지만 하여튼 이제는 바울 신학을 이제 정식 신학으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신약의 모든 이 신학이 예, 이 구원론 신학이 그때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바울이 그때부터 어깨가 올라갔겠어요? 안 올라갔겠어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됐고 성서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고 내려와가지고 15장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 됐어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 직까지도 양보한 것을 15장 35절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섬기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름의 순서가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일 꽁지에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무척 재미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갔다 와, 이 지도와 이런 게 이거 없이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예. 아무리 말 잘해도 이거 없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15장 몇 절이에요? 35절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두 분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말씀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는데 그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뜬 거예요. 이제 뜨니까 내가 볼 때는 교만기가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만기가 돼서 이제 소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회장이 된 거예요. 당회장. 예?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 여행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총회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안디옥에 올라왔어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요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안디옥 아마 당회장 됐으니까 축하해 주러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안디옥 가서 축하해 주러 갔는지 하여튼 갔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스토리 우리 지난번에 했죠.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같은 해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이 갈라디아라는 건 여기 지금 뭐냐면 이 이고니움, 루스트라, 더베 이걸 남쪽 갈라디아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남쪽 갈라디아.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남쪽 갈라디아에다가 글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나 두 학설이 있어요. 한 학설은 뭐냐면 북쪽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다 해서 갈라디아서를 49년으로 보지 않고 약 한 뭐 60년대 플러스 마이너스 훨씬 그 전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50몇 년 뭐 이렇게.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걸 북갈라디아 학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무슨 갈라디아 학설이? 남갈라디아 학설이. 남갈라디아 학설은 49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 학설을 썼을 때 바울이 이 안디옥으로 축하하러 올라온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감,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또 누구 있어요?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을 꾸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자기의 은인들이고 교계의 지도자들이고 자기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떴는데 이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참 더 가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라고 해서 다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약점이 많았어요. 예.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약점들을 안고서 갔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울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나바와 비교를 해볼 때는 바나바가 훨씬 더 훌륭한 분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나바들이고 나는 바울이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부족한 부분들이 훨씬 많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나의 부족함을 또 도와주는 입장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도우세요, 저를요. 예. 예.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잘났다고 까불면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미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황 목사에게. 근데 황 목사에게는 이 아미 교회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예. 요 부분은 내가 다음 주에 또 설교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한 바나바들인 거예요. 이 바나바의 스피릿을 가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저를 세워야 되고 나를 세우는 일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구부로 선교했죠. 이분은 또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들을.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 아미교회에 맡겨주신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미셔너리 바나바들인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디지털 미셔너리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나바로만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나바도 열심히 로마 제국 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바나바 역할을 그 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로마 제국 복음을 위해서 그 뛰는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도와줬고 자신도 또 필드에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찬송 속에서 했죠? 빛의 사자들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요. 예? 이런 빛의 사자들, 바나바적인 빛의 사자들이에요. 저는 필드에 나가서 온 사방에 뛰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뛰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바나바처럼 또 뛰는 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디자인하시고 바나바를 디자인하시고
열두 사도들을 디자인하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인 유대인 복음화, 디아스포라 복음화, 또 로마 제국 복음화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누가가 기록한 책에서 사도행전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음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섭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시고 이 메시지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화만이 아니고 이것을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그분들을 깨우는 일에 앞장서는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마가와 같은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도록 그런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했어요.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는 주변을 보지 않고 그냥 사역 중심으로 달려갔던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눈을 가려놓고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주변을 보질 말아야지만 앞을 달리죠. 주변 보면서는 못 달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 약점을 가지고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때요? 바나바도 약점이 내가 볼 때는 또 많았어요.
이분은 주변을 너무 많이 봐. 그래서 사역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인 또 약점이 있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누구나 다 이런 약점들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항상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양면을 다 보는 사람이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 AMI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요 양면성을 항상 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왜냐? 한쪽만 보는 사람은 다투게 돼 있어요. 왜? 다툴 때는 자기가 애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다 보는 사람은 아, 저 사람 시각이 어느 수준인 거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이 시각을 양쪽을 다 보는 시각조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섭렵하는 바울의 장단점, 바나바의 장단점을 다 보는 그런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이시고 창조주이시죠? 아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삼위 하나님의 이 가르쳐 주심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